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 강사 슐입니다. 이번 교육 강의는요, 우리 장례 기능 시험장에서 좌회전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1인 시점으로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서 영상을 실제차로 찍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아직도 좌회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터로 1인 시점, 그리고 3인 시점, 그리고 다양하게 각도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좌회전, 우회전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도로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를 놓치지 않으면 좌회전, 우회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 교육할 때 교육생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핸들을 얼만큼 돌려요? 뭐 반바퀴를 돌려요? 한 바퀴를 돌려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90도로 딱 꺾이는 도로도 있지만, 좌회전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꺾여서 가는 도로도 있고, 또 완전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런 식으로 꺾이는 도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폭이, 꺾이는 부분의 폭이 조금씩 차이가 뭐 3m가 안 나오고 뭐 2.8m가 나오는 도로도 있을 수 있고요. 3.3m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 내가 움직이는 차의 속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뭐 10km로 좌회전하느냐 아니면 4km로 좌회전하느냐, 또 핸들을 어느 타임 이쪽 왔을 때 내가 조금씩 핸들을 돌리기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돌리기 아니라 좀더 진행을 해서 꺾었냐, 이그 다음에 호의 크기가 90도냐 또 100도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전의 정답이 없다고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운전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시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눈으로 보고 보다 판단하고 조작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 1인칭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왼쪽에 중앙선이 보이고 길 가장자리선 두 개의 선이 보입니다. 운전자의 몸은 중앙선과 그 다음에 길 가장자리선보다 약간 안쪽, 여기 도로 중앙 부분을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요 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자리선도 놓치지 마시고 이래 갈 겁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진행하는데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요. 자, 아직은 여기가 선이 꺾이는 부분이 내 대시보드를 지나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핸들 돌리시면 안 되고, 아직은 한참 멀어서 더 직진을 갈 건데, 여기서 왼쪽을 먼저 보지 마시고 우선은 정면을 봅니다. 한번 정면을 쭉 봐볼게요. 자, 이제 좌회전할 건데, 여기서 미리 쳐다보시면 내가 타이밍 놓쳐요. 그러니까 아예 우선 앞을 보세요. 정면을 쭉 보시면 이제 꺾이는 부분이 내 대시보드 본넷, 뭐 본넷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시야에 따라 달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요 타이밍, 자, 요 타이밍이죠. 요 타이밍 꺾이는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꺾이면 내가 계속 진행을 하면, 자,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선이 안 보여요. 자, 진행하면 선이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럼 이 선을 놓치는 거예요. 이 선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선을 꺾이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자,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 선은 안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 왼쪽에는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이 안 보이려고 할때 왼쪽을 보시는 거예요. 또는 이 노란 선, 가장자리 선이 12시 정도 들어올 때 왼쪽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정면을. 자, 앞을 정면을 보고 있다가, 자, 브레이크를 쓰셔도 돼요. 자, 사라졌어요. 자, 여기 노란 선이 아직은 여기 약간 12시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좀더 가볼게요. 자, 12시 들어왔죠. 이제 12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이제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앙선이 보이죠. 그죠? 이 중앙선을 따라갈 건데, 아직은 핸들을 확 돌리시면 안 돼요. 아직은 천천히 돌립니다. 천천히 돌리면서, 자, 이렇게 왼쪽 보이죠? 요만큼은 돌렸어요. 그죠? 천천히 돌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노란선 보이죠? 요 노란선. 요거를 사이드 미러, 이 사이드 미러 요 라인을 타고 가면 돼요. 단, 이 노란선이 이렇게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란선이, 요 노란선이 이런 식으로 멀어지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보여주는데 얼만큼? 요 사이드 미러 여기서부터 요 라인 안에 들어오게끔 타고 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멀어질라 그러죠? 멀어질라 그러죠? 멀어질라 그러면 브레이크 쓰고 꺾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타고 갑니다. 자, 노란선 잘 보세요. 노란선. 자, 이런 식으로. 또더 이상 이제 핸들 안 꺾어요. 안 꺾어도 돼요. 자, 이렇게 가면 이제 노란선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들어오는 걸 보이고 여기 노란선이 보여요. 가장자리선이.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 노란선 잘 보세요.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죠. 요 들어올 때부터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왼쪽으로 돌아볼게요. 자. 자, 여기서 들어오고, 이제 왼쪽에 노란 선 조금씩 돌리는 거 보이죠? 선을 타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 밑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돌려도 돼요. 요 상태로.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노란 선이 만약에 멀어지면 내 차가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노란 선이 사이드 미러랑 이렇게 멀어지면 이쪽으로 쏠리는 거고, 노란 선이 안 보이면 여기를 밟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색 선이 꼭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시아에 이 선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 번만 더. 그리고 노란 선을 내가 여기 밟을 것 같으면 약간 이쪽으로 차가 쏠리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살짝 꺾었다가 원위치 해주시면 이 노란색이 이쪽으로 걸치죠? 그럼 내가 차가 약간 오른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죠? 오른쪽으로 붙은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좌회전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 멈추고 자연스럽게 한번 돌아볼게요. 자, 그죠? 약간 오른쪽 쏠린 거 보이시죠? 이 상태로 가다가 자, 선이 안 보이고 왼쪽을 보면서 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브레이크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미리 핸들 여기서 약간 돌려도 상관없어요. 살짝 돌려놓고 나눴습니다. 그렇죠. 돌리고 많이 돌린 게 아니니까 이렇게 타고 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 커브 틀 때는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다. 자, 오른쪽 속도 보세요. 위에. 자, 속도를 줄이면서 뗐다가. 그죠?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면 쉬워지는 거예요. 자, 왼쪽 노란 선을 타고 가듯이. 이렇게. 보이죠? 더 이상 핸들 안 돌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노란 선이랑 멀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다가 내가 핸들을 미리 조금 돌리긴 돌렸는데 내가 더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린 거예요. 그러면 멀어지죠? 그럼 스탑. 자, 이렇게 멀어졌죠? 그럼 스탑 하세요. 그리고 다 돌리세요. 다 돌리고 이 노란 선이 넘어가려고 하면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타는 거 보이죠? 타는데 계속 이렇게 핸들을 끝까지 가는 상태면은 당연히 이 노란 선이 일로 들어와 버려요. 아직은 커브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들어올라 그러면, 자, 들어올라 그러면, 자, 들어올라 그러죠? 그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면서 다시 타고 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작을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뭐, 한번 멈췄다 간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노란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자, 다시 한 번만. 뭐, 시험 보다가 한번 정지했다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자, 내가 핸들을 설치 돌리는데, 자, 선이 보이죠? 보이는데, 멀어지네? 그럼 좀 더 돌리고, 브레이크 썼어요, 제가.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네? 그럼 살짝 풀고, 다시 타고, 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왼쪽 노란선만 놓치지 않으면은, 뭐, 좌회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죠. 교차로에서 이제 좌회전할 때, 또 어려워하시죠? 자, 교차로 좌회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실 때, 이 앞에 보면 정지선이 보이죠? 자, 정지선을 자 기준으로 앞에 보면 여기 정지선이 살짝 보입니다. 요거 지날 때, 정지선을 싹 지날 때 만약에 이제 좌회전 들어왔다 치고 이때부터 꺾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직은 보면 중앙선이 멀어요. 이렇게 예, 이때부터 만약에 핸들을 조작을 하실 것 같으면 조금만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빨간불 보이죠? 여기 약간만 꺾는 거예요. 약간만 꺾는데 미리 많이 꺾어버리면 이게 선이 뒷바퀴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꺾지 마시고 자 이때부터 조금씩 조작을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여기 중앙선 이제 왼쪽을 보셔가지고 여기 왼쪽을 보셔가지고 이 중앙선이 사이드 미러 위에 딱 걸칠 때 그때부터 핸들링이 됩니다. 아니면 이 횡단보도 위치마다 또 틀리겠지만 횡단보도가 안 보일 때 이 횡단보도 끝이 내 엑셀을 밟고 있는 아니면 또는 브레이크 밟고 있는 발 끝을 지난다는 느낌 들 때 그때부터 핸들링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자 보시면 자 한번 멈출게요. 요 보면 중앙선 이렇게 걸치죠, 그죠? 요때부터 아직은 횡단보도가 지나진 않았어요. 요때부터 핸들을 조금씩 꺾기 시작. 그리고 마찬가지 아까처럼
중앙선 보이죠? 중앙선? 중앙선,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자, 이렇게 가상의 중앙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 상상을 하시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요 노란선 보이죠? 요 노란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상의 선을 그어버리면, 요 선이 요렇게 되어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 사이드 미러 요 라인 안에 들어오게끔. 그래서, 자, 돌리면서, 자, 멀어지죠? 노란선이.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밑에 보이게. 노란선 보이죠? 이렇게? 자, 노란선 보이죠? 이런 식으로 타고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노란선이 들어오게끔. 들어오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풀.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그냥 선이 있고 그 차이지. 어떻게 보면, 똑같, 여기서 이 노란선 보이죠? 요게 내 사이드 미러 걸칠 때. 아까 교차로 똑같죠? 걸칠 때. 요때부터 핸들을 돌리는데 확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왜 이 노란선이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씩. 자, 밑에서 손 들어오죠? 그럼 타고 가는 핸들을 이렇게 나눠 쓴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좌회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장례 기능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